돌핀! 건물로 엄폐했으나 사방에 원반이 깔려있다! 지원 바란다! 레빗! 원반은 보유됐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공룡을 도출하고 간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중사, 들리나? 원반에 관한 정보가 있다! 전략정보부입니다. 그 원반은 무인기, 즉 드론입니다. 전략에 따라서는 적은 인원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색을 잘 보십시오. 파란색 드론은 경비 모드로 공격성이 없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파랗게 빛나는 드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드론은 붉게 변하고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드론은 목표를 추적, 파괴하는 살상기계입니다. 적에게 포위됐다! 건물에서 나가 반격하겠다! 지원부대는 아직 남았어! 이 구역의 드론은 모두 경비 모드다! 한꺼번에 드론을 상대하는 대신 조금씩 유인해 각제 격파하라! 이 방법을 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한시가 급하다! 중사, 돌핀과 레빗을 구조 바란다! 파란색은 경비 모드, 빨간색은 전투 모드입니다. 어차피 기계다. 작동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경비모드에서 전투모드로 전환되는 상세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전투모드로 전환되는 조건은 총 3개입니다. 첫째, 인간이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한다. 둘째, 공격을 받는다. 셋째, 공격을 받은 드론 주변의 기계는 전투모드로 전환된다. 즉, 공격을 받은 드론이 주변의 적의 존재를 아는 셈이죠. 중사, 나머지 드론도 파괴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쳐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죽더라도 전부 함께 죽겠습니다! 가자!
EDF 총사령관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현재 EDF는 적대 세력과 교전 중이다. 우리는 적의 선제 공격으로 많은 기지를 잃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적은 대도시에 괴물을 투하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대원들에게 전한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훌륭하네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인!